하신 것처럼 11월 11일 강군절도 네.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었고, 했나 싶을 정도로. 네. 네.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별로 언급이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은데 오히려 이게 기대감이 이렇게 없는 가운데 만약에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매출이 좀 낮다 네. 이러면. 그러면 저는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모멘텀을 찾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표님은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뭐 그냥 월드컵 때 보는 그러면 애국 정신으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합니다. 아, 야구가 좋아. 야구가 참 짜릿해, 그죠? 짜릿하죠. 한번 이렇게 환불하면 세입대국이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축구는 또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경기인데, 카타르 월드컵이 열렸으니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증시와 관련이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치킨 관련주를 사야 되나, 맥주 관련주를 사야 되나 하는 건데, 이제 카타르 월드컵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주 맥주? 이렇게 제주 막 맥주에도 많이 오르면서, 오르고 그죠? 그랬었죠. 관련주가 좀 움직이는데, 급등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좀 월드컵 격과가 있나요? 약간 소리 소문 없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예선전 같은 경우는 진짜 황금 시간대예요. 맞아요. 다 10시, 12시.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새벽 2시 막 새벽 2시, 이랬었잖아요. 3시에 보다 3시에. 보니까 예. 이제 눈충혈해서 출근하고 예. 막 업무에 좀 지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정말 제일 좋은, 시청하기 좋은 시간대다 보니까, 좀 마케팅 같은 게좀잘 발생할 수 있었는데, 조금 이제 그런 안 좋은 네. 사건이 있어가지고, 거래 응원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준비 그러게요. 중에 네.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월드컵 마케팅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찌됐든 집에서 볼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친구들끼리 3, 4, 5 모여서 보든가, 뭐, 옆집 사람하고 같이 보든가 할건 당연한 거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비는 늘어날 거라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움직인 게 편의점주.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찌되었든 당장 오늘 월드컵 예선전 한다고 해서 네. 이마트 가서 물건 살 수는 없는 거 아, 아니겠습니까? 이마트 뭐 슥세일 한다고 한 시간씩 그러니까요. 써가지고 못 걸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멀리 가까운 데 가죠, 가까운 데 그죠? 가죠. 맞아요. 또술 같은 거는 할인하잖아. 배송이 안 돼요. 그리고 할인도 예, 네, 하잖아. 할인도 하지 네, 않고 캐내야. 술은 그 미성년자 구분이 안 되니까 그 택배 이런 배송이 안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네 편의점을 가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겠죠. BGF 같은 거, 그런, 오른 그렇죠. 게 그런 요인이 네. 그래서 있구나. 최근에 보면 BGF 네. Retail이라든지 CU, GS 리테일, 죄송합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가, 좀 올라온 부분들이 결국에는, 소매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치킨 ETN이 상장이 됐어요. 맞아요. 지난주 네, 맞아요. 목요일이에요. 아, 그 목요일. 수급이 좀또 네,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뭐, 꼭, 이제 꼭 치킨 관련된 건 아닌데, 네, 육개주 육개, 관련된 양념. 종목군들 10개를 이제 편입을 네. 시켜가지고, ETN 상품으로 만든 것인데, 뭐, 어찌되었든, 치킨의 소비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배달, 지금, 거의 뭐, 그때가 된다라면, 네.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직접 가져가자, 그때 뭐. 라이더를 해야지 돈 벌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관련돼서 좀 몇몇 종목군들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과연 연속성을 얼마나 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게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올랐다 그러면 네. 추격 매수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들 종목군들이 막 고공행진한 게 아니라 바닥권에 있다가 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비중을 줄이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다만, 1차전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1차전에 승리를 하든, 무승부를 하든, 혹은 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간발의 차이로 진다면은 뭔가가 기대감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네. 뭐, 조금 안 좋게 끝난다라면 기대가 막 꺾여. 기대감은 확 내라. 꺾이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네.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도 네. 좀 일시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근데 지금 뭐 국한 카타르 월드컵에 치맥 얘기만 하려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제 네. 소비 시즌이잖아요. 그쵸. 미국의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성탄절, 이렇게 소비 시즌에 관한 소비주들도 사실 못 갔단 말이에요. 네. 뭐 음식류 이런 거는 좀 내수주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소비, 뭐, 유통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인가 보는 건데 미국은 분위기가 어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드컵 때문에 그런 건지 저도 주식시장에 한 20년 가까이 있었고 전문가 이렇게 방송도 네. 한 15년, 16년 이상 해왔는데 네. 지금처럼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언급이 없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경기가 안, 예를 들어서 2008년에도 네. 그렇게 막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어도 블랙 프라이데이 그 뉴스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맞아요. 한 2, 3주 전부터. 그래서 시장은 안 좋아도 이게 만약에 좋다라면 조금은 뭐 반전의 기회가 된다는데 그때 네. 제 기억이 맞으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일시적이지만 주가가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 광분제도 하루에 뭐 예전 같은 몇 년 전에 대단했잖아요. 네. 블랙프라이 불프도 그렇고 그 맞아요. 별로 이렇게 최근 조정 자체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2일 광분절도 네.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었고 했나 싶을 정도. 네. 네. 이번에 블랙프라이데이에서도 별로 언급이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은데 오히려 이게 기대감이 이렇게 없는 가운데 만약에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매출이 좀 낮다. 네. 이러면. 그러면 저는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모멘텀을 찾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딱히 다른 쪽에서 모멘텀을 못 찾고 있는데 소비가 나쁘지 않아? 그러면 경기 침체는 아직은 아니네. 예. 그리고 항상 최근에도 보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월마트라든지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타깃이 주가가 안 좋으면서 좀 흔들림이 나왔었는데 그 지난 1분기, 2분기 때를 보시면 이 소매 유통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 다운 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경기 침체가 진짜 오는 거 아닌가? 재고 늘었다고 네. 그러고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좀 다행히 좀 잘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좋은 그 소비 결과가 나온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이런 것들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면 네. 의외로 최근에 눌렸던 한 일주일 정도 한 2주 정도 눌렸던 시장이 조금 터닝할 수 있는 모멘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만약에 뭐 뉴스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유통주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금요일 정도가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